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의 V자 반등 첫날이기 때문인데 오후장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예. 근데 뭐 기분이 오늘 7월 첫째 날부터 오늘 기분 정말 좋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양 시장 모두 다 자, 빨간 불을 켜는데 의미 있는 이 양 지수의 캔들 위치가 오늘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지수를 보면서 종목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 여러분들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을 여기서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보시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화면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 저번 주였죠. 6월 마지막 주, 전주와 마지막 주에 보시게 되면 양양양, 다시 말해서 정고점 2800선에서 갭하락이 양봉, 갭상승이 양봉, 오늘 갭하락의 양봉이 나온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밀집형 캔들이 나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 코스피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보시게 되면 무슨 개별 종목처럼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 지수와 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우상향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증권사에서 내다보는 거는 2분기 시즌에 있어가지고 3000선을 예측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씌워주는 오늘 하루에는 바이오 업종의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나 저점을 만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도와주는 걸 모습을 보게 되면 특히 미 증시의 우상향이 어떻게 나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AI 반도체, 마이크론까지 올라가다가 한참 씌워주면 그 애플과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메타까지 아마존까지 뒷심을 받아서 지수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지금 우상향이 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서 제일 오늘 기분 좋은 것은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첫날의 양봉인데 이 앞전에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이 깊은 음봉을 맞게 되었던 캔들 12개에서 13개는 모두 다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며칠 전부터 저점을 만드는 840선에서 외국인은 매도로 멈췄고 그리고 기관도 저번 주 금요일 멈추고 오늘 외국인은 약간의 매도가 나오지만 기관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 차트 다시 말해서 V자 반등을 낼 수 있는 시그널이 오늘 힘차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번 어닝 시즌에 있어 가지고 V자 반등에서 여러분 업종 종목들 포지션만 잘 가지고 가면 7월 달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첫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 추세가 괜찮고 코스닥도 V자 반등의 추세를 보이는 첫날이다. 네. 앞으로 그 추세는 지속돼야 할 텐데 말이죠. 조금 더 네. 지켜볼 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수는 외국인이 만들고 기관은 종목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이데일리 스핀의 현재 뭐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5장 핫할 테마가 뭔지 첫 번째 테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업종 대표적인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 안에서도 AI의 이 카테고리 안에 밸류체인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 연초에 강했었던 섹터의 조정을 딛고 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형 캔들이 완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CLX라든지 아니면 유로모픽, SSD, 낸드 쪽, 온디바이스, 팬리스 쪽 모두 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특히나 CLX 쪽의 엑시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조금 전에 이 들어오기 전에 장대 양봉을 지키는데 윗꼬리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다. 다시 말씀드려서 윗꼬리가 달려도 지금 현재 60일선 돌파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점핑하고 나서 9시 한 30분인가요? 40분까지 만약에 추세가 그냥 이 점핑이 나왔던 것을 일반적인 기술적 반등 이슈로 나왔다 그러면 바디를 못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의 바디를 현재 시간대 지켜내면서 60일선을 지금 매물을 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점수가 72점이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분할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의 CX, 다시 말해 인프라의 구축에 소식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자 엑시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는 음봉 공략을 해야 되고 3분기, 다시 말해서 2분기 실적을 노려야 되는 종목으로 두 번째는 테스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테스는 오늘 양봉은 나진 않아요. 그러나 자 저번 주였죠. 26일날 수요일날 장대 양봉을 내고 나서 갭하락 양봉, 갭상승 경우 오늘 도치 캔들의 수급이 빠지지 매도 물량이 살짝 나와도 지금 현재 양선, 다시 말해 도치가 나온다는 것은 수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점수 77점이기 때문에 종가에는 매수 의견이 꼭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낸드 쪽에 예전이었죠. 작년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이제 D램 감산 이후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사실상 지금 어닝 쇼크로 됐습니다. 그러나 자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타격을 있었으나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올 전망입니다. 실적 볼까요? 자 1분기 실적이 드디어 어닝이 잡혔습니다. 23억이고요. 흑자 전환 시켰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증권사마다 틀리지만은 최고 증권사는 110억 그리고 최저는 96억 FN가들은 96억을 내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300%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유보율은 3,400%의 부채가 보시면 부채가 7%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2분기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테스를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으로 이번에 반도체 이 업황 사이클 돌아서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테스와 엑시콘을 꼭 관심 가지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양시장에서 보면은 수급이 바이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좀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게 업종 상위 1등이 제약바이오이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 섹터에서도 이게 잡히고 있습니다. 들어갈 것 같네요. 오후장 핫할 테마로. 네, 맞습니다. 네. 자 바이오 하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피부, 미용, 의료, 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 대표적인 거든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에크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수 V자 반등 시기에 오늘 업종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바이오와 그리고 추세가 저번 주 6월 중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지금도 추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곳은 제일 먼저 이 피부 미용 쪽으로 먼저 보고 바이오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피부 미용 쪽의 비올이 정배열 초입이 잡히는데 지수는 6월 달에 급락장을 맞았지만은 비올은 행보를 하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응축하는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쌍끌이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 전고점의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고 특히나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캔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점핑 양봉이 되어서 징금다리 캔들 하나만 더 만들면 이제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비올이 다시 한 번 더 전 종목 중에서 좀 히트치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어닝 스프라이즈, 2분기도 어닝 스프라이즈인데 특히나 이번에 소송 아시죠? 미국의 마이크론 니들의 고주파 RF의 터크 침해 합의 소송금이 1분기와 2분기 나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볼륨은 없어 보이지만 2분기도 사상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종합점수 74점입니다. 종가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자, 피부 미용 쪽의 비올이고요. 두 번째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아니면 와이프 있으시면 꼭 리주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팔리고요. 또 후기도 좋고 특히나 이 유튜브로 보게 되면 리주란 이야기 엄청 나오죠. 다시 말해서 좀 이뻐 보일 수 있는 자 최고의 이 피부 미용 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영업이익도 미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1분기, 2분기 놀랄 노자가 아니라 이런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다. 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1분기 전분기 대비 30% 성장에 266%, 2분기 4.5, 거의 5% 성장이지만 고속 성장하고 있겠죠. 자, 279억에서 300억 가까이 나오는 종목, 유보율 8,000%에 다시 들으세요.
8,000%입니다. 8,000%에 자 부채가 22%밖에 안 하는 파마리서치가 추세 우상향에 자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5일선에서 조금 이탈해서 보이지만 전혀 이상 없고요.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내일 만약에 음봉에 11선 캔들 준다면 밑에서 받아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바이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에서 오늘 왜 오늘 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냐? 딴 거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V자 반등이 나타나죠. 그럼 바이오와 2차전지,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의 이 지수가 빠졌을 때 움직였었던 K전력,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이 푸드가 있습니다. 그쪽은 오늘 하루 쉬어주고 있죠. 반대로 지수 V자의 제일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3대 빅3라고 볼 수 있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오입니다. 근데 오늘 두 개의 섹터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대부분 수급이 많이 몰리는데 2차전지는 매물대가 좀 많다 보니까 원샷으로 올라가기보다도 지그재그로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올라가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더디다. 그러면 반대로 추세가 지금 살아있고 언제든지 물량만 들어오게 되면 급등주 패턴이 자주 많이 나오는 것이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이오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꺼리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추세가 전고점에서 신고가 패턴에서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는 것은 오스코텍입니다. 자, 오스코텍을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고요. 그리고 77점이 나옵니다. 오늘 종가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 2015년도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유한양행이 렉나자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미국의 올해 FDA 허가 기대감으로 지금 로얄티 기대감도 있고 특히나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확실시 돼가는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외국인 기관의 매수 수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매수 수량이 들어온 유한양행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치 보시면 지금 연일 어떤 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번 주 2주 전부터 양양양양양양 5일선에 받쳐가지고 밑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종고점 점핑 하나라든지 아니면 징검다리 캔들 하나만 더 나오게 되면 이제 랠리, 2개월짜리 랠리를 나오기 전 마지막 캔들인 징검다리, 그리고 장대 양봉의 거리랑 터지는 자리만 나오면 얼마 전이었죠? H땡땡 회사가 처음에 날아갈 때 보통 이런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꼭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 것 중에서 60일선 돌파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추세 우상향 첫 번째 자리가 나오는 것은 오늘 ABL 바이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당연히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종목점 80점입니다. 70점도 아닌 80점은 지금 여러분들 종가에는 담고 그리고 음봉 공략 5일선이 60일선 뚫어주는 음봉 공략 다시 말해서 가도지게 되는 양선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한 3-4일 정도 이 음봉 공략 다시 말해서 이 저점 매수가 5일선에서 저점 매수가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종목 ABL 바이오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자 핫한 테마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까지 봐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스피너를 통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는데 상승률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8일 관심주 YC가 현재까지 14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5월 10일 관심주 실리콘투는 106% 이상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4월 10일 LS 에코에너지가 13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4월 17일 화장품주 토니모리는 126% 상승률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27일 최근 관심주 펩트론이 26% 급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종목 좀 제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번 주에 펩트론요. 지금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네요. 그래도 한 30%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농담스럽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기술 이전 좀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면서 오늘 오후 종목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지수 반등이 났습니다. 저번 주에 지수 반등이 날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알테오젠이 있었죠. 이번에는 에코프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저번 달이었습니다. 6월 초에 제가 이 현재 자리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수 반등이 나는 자리에서는 지수 반등이 V자 반등이 나려면 무엇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우상향 패턴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V자 반등의 첫날인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알테오젠과 에코프로가 우상향의 패턴의 양봉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나지 않습니다. V자 반등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현재 자리 에코프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쌍저점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큰 부담 없이 이제는 물량을 조금 더 실어서 현재 고점까지 전 고점까지 트레이딩으로 또 버텨도 괜찮고 트레이딩에서 60일선 안착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스윙으로도 가도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오늘 에코프로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빨간불 다시 말해서 양봉을 내는 이유는 에코프로 BM의 공적 수출 신용 기관에서 투자금 1조 2천억을 확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합 점수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57점입니다. 아직까지 관망이자는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의 주관적 생각을 담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왔으면 다 왔고 지금 쌍저점이 났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종목 첫 번째 에코프로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만 5천원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88,5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솔루스 첨단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이야기가 좀 많았죠. 장중에 지금 한참 재료가 지금 오픈이 되어 가지고 급등이 나는데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용 동박 공급 업체로 솔루스 첨단 소재의 HVLP 동박은 엔비디아의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한다는 예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26%, 25%대 움직인다는 것은 전고점 매물 다 먹었고요. 저점에서의 매수 매집 물량이 오늘 시세를 추가적으로 되내려고 오늘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수급적으로 전고점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80점입니다. 80점이면 조금 이제 종가 기준에서는 약간의 물량과 음봉 공략이 들어가니 차라리 낫기 때문에 세 번, 네 번의 이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오는 5일선에서 대기 매수가 많이 붙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한 번, 그리고 화수의 분할 접근도 충분한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 들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5월에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 이번이 두 번째 관심주 전략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양극재 기업인데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그 모멘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관심주 가야 되는데 너튜브를 통해서 공개하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이데일리온 이데일리 스피인의 저번 주에 보셨던 이 프로그램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장중 실시간으로 주식을 어떻게 하면 대응하고 어떻게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방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 있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2시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재방송을 보십시오. 오늘 화려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시장이었고요. 수익 많이 받았거든요. 잠시 후에 재방송 다 모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밑에 QR코드를 통해가지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실 때 이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스피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굴을 위해서 저희 이데일리 스피인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발굴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봐야겠죠. 자, 함께해 주신 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